예,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이 정호열 성도님이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막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호흡을 못 하신다 그러고 막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밤에 일어나가지고 막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이 기도를 시키셨는지 몰라요.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정말로 성령으로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 알아봤더니 치사율이 20%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 온라인 성도들까지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속히 또 수술 잘 받으시고 이렇게 퇴원해서 교회까지 주님의 보좌에 나오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더 영적으로 또온 육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정호열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온전한 치유, 온전한 자유가 임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안 하니까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는요, 여러분이 청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뭐 예배 보러 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맛보아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는 부산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따라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누구한테 베풀어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이 겸손해지기만 하면은요, 반드시 회개의 영, 성령을 부어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서 물리쳐버리고, 교만한 자는 너 가! 교만한 자는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법이요. 겸손해지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도 겸손해져야 돼요. 정말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죠. 근데요, 여러분, 마음만 겸손하지 말고,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자세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감히 누구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는요 지금 전능하신 창조자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 만물의 주인 대신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살리신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정말로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신 나를 가장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겸손한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태도,
겸손한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번에 정말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물론 늘 기도하는 대로 기도를 했죠. 근데 제가요 자세를 더 바르게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더 자세를 바르게 해서 주님 앞에 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겸손하게 자세를 바르게 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턱 늘어져가지고 막 잠자듯이 턱 늘어져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다가는 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갖고 기도하다가는 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탁 의자를 딱 당겨서 앉고 엉덩이를 딱 밀착해서 탁 앉아져가지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께서 막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뭔가 하면은요, 나는 태도와 자세를 보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요 캄보디아 거기 선교 갔다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거기 막 전도사라고 하는 그 교회의 사람이 아니요 어디 다른데 전도사인가 뭐 전도사라는 사람이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막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앉아가지고는 막 다리를 이렇게 탁 꼬고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리를 탁 꼬고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울고 통곡하고 막 여러분 막 회개하다가 막 바닥에 신발 신고 다니는 그 바닥에다가 그냥 무릎을 꿇고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고 막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에게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나는 태도와 자세를 보느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겸손한 태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좋고요. 뭐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피를 쏟아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나를 위해 주셨는데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저에게 정말로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남김없이 다 저에게 부어주세요. 제가 그릇이 부족하다면 주님 저를 그릇을 만들어서 주님 은혜 받을 수 있는 겸손의 그릇, 정말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서라도 주님 저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다 쏟아 부어주세요. 예? 기도를 해도 주님 저에게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물같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응? 따라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에 샘이 흘러나리라. 아니에요. 그걸 따라 하시네. 참 생수에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강물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쫄쫄 흐르는 샘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뱃속에다가 여러분의 뱃속이에요. 배는 여러분 예? 보트 강에 떠다니는 보트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뱃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난다는 거, 강물이 흘러.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약속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던 그 여러분 강물,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강력하게 흘러나오던 그 강물이 여러분 안에 강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 뵈러 왔잖아요.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 나를 가장 아껴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나의 사랑 예수님을 만나 뵈러 왔잖아요. 나의 사랑 예수님을 만나 뵈러 왔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그렇게 아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면 여러분이 정말로 건성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눈동자로 온 땅을 이렇게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일곱 눈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눈이 일곱 개라는 뜻이 아니라 칠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완전한 눈이요. 하나님의 눈은 완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75억이 넘는 그 75억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의 생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눈이에요. 완전한 눈.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들으면서 막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예? 너희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하게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정말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죄를 우리는 짓고 살았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 여러분 예? 우리는 입에 담기에도 무서운 은밀한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눈동자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지금 누구를 찾으시는가?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발랐잖아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세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자신을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저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저에게 나타내실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어찌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생들에게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저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강한 능력을 저에게 나타내실까요? 요즘에는요,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족하지만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제 마음대로 손을 얹으면 안 되죠.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어떨 땐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로 그 속에서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그대로 저에게 그대로 경험됩니다. 확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령의 강한 임재를 여러분 저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요,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는 둘째 가람은 서러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가장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열망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가 부산 가면서도요, 피곤해서 좀 잠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산 가면서도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도 좀 우리 사모님이 운전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좀 피곤해서 좀 잠이 들었다가도 딱 깨면은 또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로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온 세상을 지금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도 붙잡고 주님도 붙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펴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항복했습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설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정호열 성도님의 그 병상에서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병상에서 막 애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갈망으로 정말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한번 따라와,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이요. 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오직 예수요. 예?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 전하면서 얘기했는데 신앙생활이 뭐예요? 아니 너무 쉽다니까.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이 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생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생활이 신앙생활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교회 신앙생활의 일부가 교회생활입니다. 중심에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요,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한자로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럼 믿음생활은 뭐예요? 네? 벌써 감 잡으셨네요. 그죠? 여러분 믿음생활은요, 여러분의 믿는 바가 생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삶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뭘 믿어요? 뭘 믿어요? 말씀을 믿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이 생활이 되는 겁니다.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교회생활이라고만 생각하고 막 교회만 번질나게 쫓아다니며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생활이 중심에 있어요. 교회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삶이 되는 것,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 믿음이 삶이 되고 믿음이 생활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이 삶이 되는 것, 말씀이 신앙이 되는 것. 예? 여러분 그게 말씀이 생활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한번 따라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저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삶,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되는 삶,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잘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기도가. 기도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암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가장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높은 연봉을 받게 해주시고 아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최고의 기도잖아요. 최고의 기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장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돈을 쫓아가지 말고 절대로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박수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박수치는 삶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박수를 치셔도 하나님이 박수를 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돼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남은 생애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오늘요. 갈라디아서 5장이 여러분 오늘 말씀 기록해 놓으셨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여러분 26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중요한 말씀도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개역성경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저의 남은 생애 동안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생의 자랑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악한 사단이 육체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통해 역사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런 것들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이걸 분명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부터요 성령을 쫓아 살게 해주세요. 암달합다. 성령을 쫓아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에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사랑하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사랑은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열매는 어때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나 혼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가족과도 나눠먹고 이웃과도 나눠먹고 그렇잖아요. 예? 열매를 많이 따면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 합천에 거기 우리 권사님이 막 상추 씨를 막 쫙 뿌려놓으니까 막 상추가 막 얼마나 많이 나는지 요번에 뜯어와가지고 아마 여러분 전도팀 왔는 분들은 아마 가지고 갔지 싶어요. 나눠 먹었잖아요. 나눠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사랑을 남편에게도 사랑을 아내에게도 사랑을 자녀에게도 부모 형제에게도 막 그 사랑의 열매를 나누는 삶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 기쁨을 나누어주고 예? 여러분 여기 말씀 그대로 화목의 열매를 맺으면 화목을 나눠주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성령으로 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성령 대망 전심기도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성령의 통치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어야 돼. 예? 저는 요번에 성령 대망 전심기도 하면서 막 주님이 에베소서를 막 계속 읽고 해서 막 에베소서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막 열 번 읽고 막 계속 에베소서만 계속 에베소서. 근데 저는요 에베소서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 영광이 가득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읽고 또 읽으면 또 읽으면 또 읽으면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셔서 여러분 부활의 철열매가 되셨고, 여러분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들은 질병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뭘 그쳐야 돼요? 죄를 그쳐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아픔과 역경과 환란을 때때로 허락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내라는 겁니다. 그 역경과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뭘 끊어야 돼요? 죄를 끊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인생 가운데 저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요. 정말로 주님을 많이 마음 아프게 하며 살았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몸에 질병만 아픔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맞아보세요. 정말 그보다 더 아픈 게 어디 있어요? 따라하세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여러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맞아보세요. 정말로 죽을 맛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여러분 정말로 힘든 일이지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얻어맞아보세요. 정말로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죄를 끊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의 삶 속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저의 삶에 죄가 끊어졌습니다. 교만이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낮아지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제가 저를 자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저는요, 막 정말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맞았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정신이 바짝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뭘 끊어야 돼요? 뭘 끊어야 돼요? 죄를 끊어요. 그러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육체의 남은 때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따라 읽어보세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깨달아지시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요, 죄를 끊어내십시오. 근데 저를 보세요.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저를 보세요. 더 좋은 방법.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도 얻어맞지 않고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방법, 들어보세요. 더 좋은 방법 뭐예요? 집사님?
갑자기 물어가지고 막, 뭐예요, 집사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얻어맞기 전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기 전에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얻어맞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채찍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그냥 찔러 쪼개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 돌이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맞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얻어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다시 따라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제는 비방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음란과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비방하는 거예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절하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만물에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들어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 군에 가면 차려! 그러잖아. 차려. 정신이 번쩍 들죠. 정신 차려! 해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다시 육신의 정욕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점령하셔야 돼요. 성령이 저를 독점하시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저를 독점하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 세상 자랑에 이 세상의 죄에 점령당해 있던 이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그 죄들을 회개로 다 뽑아내고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님께 정복당해야 돼요. 아멘. 예? 다시 한번 성령이여 저를 독점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시옵소서. 여러분이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응? 무슨 약속입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진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몇 날이 못되어 받으리라 했는데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날이 지났어요? 아니 몇 날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예? 여러분 그런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습니까 아직? 그러면 하나님 편의 문제예요? 내 편의 문제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편의 문제입니까? 내게 문제입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받으려라고 했으니까 지금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주일날 성령 강림절까지 몇 날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함께로 성령 세례는 반드시 주신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세례 받기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받으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들어보세요. 여기에 받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령 세례 어떻게 받아요? 성령 세례 왜 받아요? 성령 세례 어떻게 받아요? 왜 받아요?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성령 세례 주시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턱대고 성령 세례 달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 받아 제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성령 세례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다른 목적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이정표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절대로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번에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중언본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 기도하신 거예요.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요.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나중에 복음서를 적으면서요 정확하게 옮겨 적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소곤소곤 조용조용 기도하셨을까요? 큰 소리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묵상 기도하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걸 적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 목사님 성령이 알게 해주셨겠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 그대로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방법 저 방법 따라다니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이번 기회에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말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목이 몇 번씩이었습니까? 예? 몇 번 목이 쉬도록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부르짖어서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의 목이 몇 번이나 쉬었습니까? 열 번 이상 되시는 분. 예? 열 번 이상 되시는 분. 부끄러워 손을 안 드시는가 봐.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절대로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요. 제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목이 수백 번도 더 쉬었다가 돌아왔습니다. 기도하다가. 정말로 애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창자가 꼬이듯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막. 예? 정말로 처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되 정말로 눈이 짓무르도록 한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세요. 나중에는 손으로 손수건으로 휴지로 눈을 닦을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닦을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짓무르도록 한번 여러분 눈물 쏟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만큼 절박하게 애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제가 절대로 예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잘 성령 세례 주시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로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쓰실 수 있다면 저를 성령님의 권능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저를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주님께서 저를 성령의 권능의 도구로 저를 써주셔서 지옥 가는 영혼 주님 저 지옥 가는 영혼 살려 천국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는 영혼 데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처절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으면 이번에 반드시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갑절의 영감으로 7배의 영역으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이미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성령이 제한 없이 성령이 마음껏 성령이 부담 없이 성령이 자유자재로 성령이 기쁨으로 성령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분량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깨달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해, 오로지 기도해,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아멘. 여러분은요, 입만 벌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만 떠지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에게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처절하게 기도해서 이번에 정말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 받으시고 이미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갑절의 영감 7배의 영력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